인천시가 장봉도에서 찾아가는 시청을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봉도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대책과 연도교 건설 등 숙원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인천시와 옹진군은 연도교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북도면 장봉 출장소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시청. 간담회 시작과 동시에 시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토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행을 맘 놓고 하는 데가 인천공항이에요. 그래, 그렇죠. 그럼 저희도 잠을 잘 수 있는 보장권을 주고 행복증권을 줘야죠. 소음 피해를 호소해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행기가 바로 집으로 날아가다가도 직장만 나왔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한 대도 안 다니다 그 차가 딱 떠나잖아요. 고개 밑에도 오기 전에 배터에도 가기 전에 바로 날아가요.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규모나 지원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항공사가 50억 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는데 돈 50억 원이라는 절차는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배겨 있고 그 돈은 사용처는 옹진군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어디다 써요? 개인 앞으로 돌려줘야죠. 허종식 부시장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 소통 담당관 쪽에서 나 또는 항공과에서 그걸 비급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디어 국회를 통해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행기 뜨는데 저녁 9시 위는 그 항공기가 뜨고 또 무슨 조사만 나오면 비행기 안 뜨니 이거는 일단 제가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비밀리에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도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 연도교 건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적정지 사업으로 인준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네. 만약에 적정지 사업으로 안 되게 될 경우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인천시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네. 시비로 연도 연육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천시는 영종 신도관 연도교를 2023년까지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허종식 부시장은 최근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영종 신도관 연도교 건설 예정지를 둘러봤다며 조만간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예산에 5억 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반영을 해놨고요. 그거를 12월 달에 의회가 통과되면 그냥 타당성 조사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그 도로를 영종도에서 신도, 신도에서 강화도, 강화도에서 우측으로는 개성, 좌측으로는 해조로 가는 새 평화 고속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형제섬으로 불리는 신시 모도와 장봉도를 잇는 연도교 추진 방안. 뒤로 보이는 시도와 모도 사이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도와 장봉도만 연결하면 자동차로 오갈 수 있습니다. 옹진군은 장봉 모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5천만 원이 확보돼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삽목이랑 신도랑 연결시키면은 그 뒤에 그 편익 비용이 나올 일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가 발표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장봉도 시흔 가구의 태양광 발전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장봉도 주민들은 가구당 3k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허종식 부시장은 총 3,25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탈락한 50가구에 대해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